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을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며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당부한 것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했을 때 깨우친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도 담고 있냐면 기억하게 하면 깨우친다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데 들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자꾸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노래로 지어서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행하였던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행하는가를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계속해서 깨우쳐야 하는데 이 형제들을 왜 깨우쳐야 하느냐? 형제들을 깨우쳐서 이 형제들로 하여금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모든 민족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이방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게 보내음을 받은 거예요. 보내음을 받아서 그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기억하고 깨우쳐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라는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신 것은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나만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깨우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으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거를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고 다른 사람도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들 가운데 그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뭘 가르쳐야 되냐.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충성된 사람들, 이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데 부탁하라 이 말이에요. 너 혼자만 나만 알고 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도 또 그들이 나아가서 그 일을 하도록 부탁해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 십자가 복음을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이것을 전하고 또 전해서 제가 깨달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한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배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 한 달란트 받은 거 묻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묻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두 달란트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알곡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알곡이 되어져서 배에 배가를 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는 만들어야죠. 적어도 내가 이제 맡기면은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책을 읽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책이 무엇이었냐, 제목이 와바라예요. 영어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주님 나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나만 믿고 뭐 이렇게 믿다가 복받고 그러다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에게서 또 나와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마쳤는데 네가 이와 같은 일을 하였구나. 이제 내가 큰 일도 맡기리라 라고 할 만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을 볼 때 주님은 더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 숨어진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영감을 주셔서 그것을 바로 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지상태의 위임령,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죠.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분명히 모든 족속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시는데 나는 내 그릇이 요만큼인데 아니요, 그만큼의 그릇에 맞게끔 내가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일을 하면은 거기에서 또 주님이 다른 직분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또 뒤에서 후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서 나가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또는 물질로 지원하고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사람들이 있고 또 옆에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갖고 나간 선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형제들을 깨우쳐야 하는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지금 세상에는 많은 복음이라고 하는 책부터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얼마든지 여러분이 접할 수 있게끔 풍성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우리 이미 했던 4장 앞에 가면 1절로부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지금 뭐가 있다는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무슨 말씀과 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한국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고 그냥 믿음의 말씀과 라고 나왔지만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따르는 이게 들어가요.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거를 그냥 뒷부분에다만 하나 붙였는데 내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바로 선한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양육을 네가 받았잖느냐.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이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또한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가 이 말씀을 따르면 이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이것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가? 그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그걸 알아야 나도 확실하게 그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못 박아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아니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었으니까 건강해집니까? 다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도 우리 몸에 소용이 없어요. 흡수가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쪽으로 들었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내 안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었어도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 번째 7절로부터 8절에 한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베베이로스라는 원어는 속되고 이 땅에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다른 거짓 복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따르는 속되고 거짓된 어떤 가르침들. 이것을 망령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그 망령이라는 단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에서가 망령되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왜? 장자의 명분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장자가 가는 그 축복권은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을 받고 율법을 가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령되이 따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인이 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이 길, 다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졌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망령된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허탄한 신화라고 한 이 단어가 뭐냐면은 게라오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늙은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허탄한 신화라고 번역이 됐지만 말하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 엄마가 그 말을 자식에게 하고 또 자식에게 해서 전해져 내려온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한테 들은 말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말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는 손톱 깎지 마라. 시험 보기 전에는 머리 감지 마라. 참 많지 한국에도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가졌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머리 감지 말라라는 거 목욕하지 말라는 건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고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죠. 또 유교가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져서 버려야 할 것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그 허탄한 신화. 우리가 그걸 따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을 또한 따르니까 허탄한 신화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든 이 세상에 얻어진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고 이교도들의 가르침도 따르지 말라고 한 이런 것들을 골로새서를 보면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는 것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고 겸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와 같이 망령된 것과 헛된 속임수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반드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육체를 연단하는 육체의 연단, 율법적인 연단, 육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자기를 연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잘 살아보려고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겸손한 모양을 갖추기도 하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와 같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려니까 경건한 자처럼 어떤 자태를 갖추고 그것을 또한 가르칩니다.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고 그 철학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많이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내가 노력으로 나를 하여금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길을 가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한 이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경건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해놓고 무엇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진 것.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되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십자가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도 십자가다. 아, 그러니까 이 경건의 의미는 뭘 말하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의로우신 분 한 분, 경건하신 분 한 분, 즉 뭐냐? 죄가 없는 자다. 거룩함을 얻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는 이 길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로부터 깨달아 알아진 말씀 이것들을 네가 이제 지금 믿음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받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의 연단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바로 이 경건의 연단을 해야 하는데 이 경건의 연단을 어떻게 내가 깨달아 알아진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밖에는 내게 구원을 주는 것이 없고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름이 준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확실한 나에게 경건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룩함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야 된다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연단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연단하는 과정을 주셔요. 이것은 필수예요. 연단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근데 육체의 연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명예를 얻기도 해요. 참 저분은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 인품이 좋아. 그래서 뽑아주죠. 육체의 어떤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다. 왜? 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옷을 벗는 거죠. 무슨 옷? 죄의 옷, 육체의 옷,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갈아입는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로 갈아입는 자가 되어지니까 생명이 점점 충만해서 생명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생에서도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 것인 거예요. 세상 것. 세상에 나에게 유익하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러한 것들은 붙잡지도 않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드러내게 돼 있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징계받는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당시에는 나에게 절대 유익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징계, 세상 사람들의 징계도 부모의 징계도 우리에게 유익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그분 앞에 나도 나아가서 완전히 그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얻어지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경건에 연단을 해서 그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즉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1절에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된 망령된 것들과 허탄한 신하들도 넘쳐나고 미혹하는 영과 거짓 복음도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자 원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처음에 기억나게 해라 깨우쳐서 기억나게 해라 라고 했느냐 계속해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걸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순간에 다른 것에 속아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길을 확신을 갖고 가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내게 구원이 있고 나로 거룩함을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꼭 뭐 이렇게 꼭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와요. 왜? 힘드니까.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안 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왜 꼭 나만 이 길을 가야 돼? 회의가 옵니다.
내 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을 맛보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 너무 지겨워. 맨날 똑같이 그 얘기야. 다른 거 한번 들어보자. 다른 말씀 듣게 되어지는 거 뭐야? 맛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봐야 돼요. 왜? 내 안에 이것밖에 없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확신이 들면 이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갈 때 이 길이 확실하다 그러면 가지. 다른 사람이 다른 길 줄 때 얼마나 우리 고집 세요. 절대 안 갑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절대 내가 가진 확신을 따라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도 듣는 거예요. 귀가 여리다? 남의 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 거. 왜 그래요?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자, 반석이 세워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확고한 확신이 있는 견고한 믿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십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뭘 해도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확신이 있는 만큼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아니 내가 확신도 없고 내가 그 길을 먼저 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이게 맞아 이 길을 가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라 라는 말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라는 의미예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보라야. 그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그분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내게 이 복음만이 확실함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를 흔들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그 확신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이와 같은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가 연소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연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길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길 수 없도록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라 이거잖아요. 확실한 믿음. 바로 확실한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만이 참된 도요 참된 길이요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언행심자가 말이나 행동이나 사랑과 믿음이나 그의 정절이나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디모데와 함께하고 디모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서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경건에 이르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먼저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 믿어서 저 사람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뭐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심령이 변화가 되기를, 입술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행동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말씀 앞에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경건의 연단을 훈련을 한다면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13절에 보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에 전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진 것을 권하는 것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그 사람은 눈 떠서 사는 동안에 늘 그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권하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가 될 때에는 그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말씀에 사로잡힌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너는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14절에서 15절에 말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 속에서 네가 받은 은사 어떤 예언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예언을 받았는지 그렇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이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직분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데 그 전심전력이 어디에 전심전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채워지고 본을 보여서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성이 이 세상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종교적인 영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 죽어서 정말 변화되어져서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뭐예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은사. 이것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오직 이 길만을 가고자 하는 믿음의 은사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전심전력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가져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지금 빗나갔나 아니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해라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이것뿐이니까 네가 이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이 성숙된 것을 보여주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핍박받을 길이기 때문에 수가 많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뿐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그 길을 누가 따라오겠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즉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도록 늘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리켜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권하고 가르침 그 길을 바로 행하고 있을 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도 좋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냐는 거죠. 다른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오라라고 말할 때 뭐가 너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라고 할 때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다르다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뭔가 맞는 것 같다. 나 당신이 믿는 예수 믿겠다. 가르쳐 달라.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라 이 말이죠. 우리의 가르침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말씀 아무리 해도 하나도 뭐 달라지는 게 없네.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았고 알아서 믿음에 섰다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줄 거룩함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뭔가 다르게 구별된 자인 것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만큼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달라져서 뭔가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나타난 경건의 유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 얻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죠. 하지만 그 길을 이것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경건의 유익을 주십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천배, 삼천배, 어떤 사람은 만배까지 했대요. 그렇게까지 고행을 하는데 정말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는 이 길에 우리는 그런 고행을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믿고 순종하라는데 왜 그렇게 믿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를 버리고 믿음에 서서 나와 함께 가재는데 왜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거냐 이 말이에요.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성질을 버리고 내 옛습성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신이 없이는 절대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불평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을 얻는 길이 이 길뿐이니까.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 주님이 넌 이 길을 가야 돼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대로 순종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늘 주여 아버지 내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되 100%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힘은 내 노력으로 안 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버리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안 버려지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볼 수 없고 또 경건의 연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길을 같이 가자 이 길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과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